안녕하세요. 피폰의 정영훈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함께 해볼 운동은 옆에 보이는 스텝박스를 이용하여 백런지 운동을 해볼 텐데, 이제 백런지 운동은 기본에 이제 프론트 런지와는 다르게 둥근이나 햄스트링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런지의 종류입니다. 일단 보시면 프론트 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축이 발이 먼저 나가서 뒤쪽으로 먼저 올라오게 되는 게 이게 프론트 런지고, 저희가 함께 볼 백런지는 일단 스텝박스 위에 올라가서 한쪽 발이 먼저 뒤로 빠져서 뒷발로 내려간다는 느낌을 주고 그대로 다시 올라와 주시면 되는데,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상체가 너무 앞으로 수그리지도 않고 뒤로 수그리지 않는 프론트 상태를 유지해 주신 다음에 한쪽 다리만 천천히 내려와서 뒷발을 구부려 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백런지 동작을 다섯 번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뒷발이 하나 둘 백런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다리당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해주셔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적당하실 것 같고, 혹시나 무릎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런지를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운동을 통해서 하체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빙글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